자, 동명사 1번서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보시죠. 1번을 봐봅시다. 1번 봐보시면, 어법상 어색한 곳을 찾아 고치시오. 이렇게 돼 있죠. She was so annoying that I felt like.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so, 매우 뭐뭐해서 that, 뭐뭐하다. 그녀는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뭐뭐처럼 느꼈습니다. 뭐뭐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Feel like ing 뭐뭐하고 싶다. 샤우팅에 뭘 붙이면 돼요? ing 뭐뭐하고 싶다. 그녀한테 화를 갖다가 내고 싶었습니다. 되셨고 2번 가보시면 2번 보시면 사라의 여름방학은 in Paris 파리에서의 여름방학은 lead to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누차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lead to가 이렇게 붙었을 때는 요 to가 전치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 요 lead가 자동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될 경우에 lead,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썼을 때는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는 타동사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얘 그녀가 메리어 프렌치맨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 허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녀가 결혼하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뭘 써야 된다고? 동명사. 그죠? 얘 ing 이렇게 써놔야 되고. 그다음 소유격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꼭좀 유념 좀 해두셔야 돼요. 2번. 그다음 3번을 넘어갈게요. 3번을 내려봅시다. 3번. What he said. 그가 말하는 것은 is worse. 철자 좀 잘못됐죠? worse. worse. 모말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e worth ing. 모말 만한 가치가 있다. keeping in mind. keep in mind 수고로 외워두셔야 돼요. 마음속에 명심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명심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보시면 4번에 what do you say to라고 나와 있어요. what do you say to. 얘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죠?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What do you say to ing? 뭐뭐하는 게 어떨까? 뒤에 go에다가 ing. Go for a swim. 수영하러 가는 게 어떨까? ing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5번 봐보시면. This fact. 이 사실은, 요거 5번 별표 좀 하나 쳐놓으시고. 이 사실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e worth. 그 다음 ing 써야 되죠? ing. be worth ing 이렇게 써야 되니까 worth of가 아니라 of를 갖다가 빼야 되는데 be worth of ing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worthy of ing죠. 근데 얘 부정사에서 했던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 있었냐 하면 주로 사물 주어 있을 때 앞에가 사물 주어이고 need 그다음 want 그다음 require 제가 주로 세개 외우더라고 그랬는데 얘는 또 하나 더 나왔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게 deserve. 뭐말 만한 가치가 있다. 그다음 be worth. 요런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뒤에 ing 아니면 to be plus pp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뭐를 필요로 한다. to be noticed. 주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th 다음에 뒤에 to be noticed 이렇게 쓰든가 앞에 사물 주어 아니면 뒤를 뭐로 바꾸면 된다고요? noticing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noticing 간단하게 바꾸면 요 of만 빼면 되고 아니면 noticing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be worth 철자 잘못됐네. noticing 이렇게 바꾸시던가 to be 아니면 noticed 그대로 남겨두시던가. 6번을 가보도록 합시다. 6번.
We have no library. 계속 똑같은 거 나오네요. Where's가 문제야. 제 Where's가 우리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Where's 다음에는 뒤에 뭘 써야 된다고요? ing 예 빼버리고 mention에다가 ing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7번을 봐볼게요. 7번을 봐보시면 Why do you object to? 이렇게 object to 나와 있죠? 예, 동명사 관용 없고 그 다음 뒤에 to, 요게 자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to 다음에 ing, following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방향을 갖다 따라가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시를 따라가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봐보시면 finally, 마침내 8번도 좀 조심을 해야 될게 여기 보면 뒤에 succeeded라는 말 나와 있어. succeeded. succeed 다음에 to가 나오면 이 to가 무슨 뜻이에요? 계승하다. 계승하다. 다음 in이 나오면 in은 성공하다. 이렇게 되죠? 둘다 품사는 뭐가 될까요? 얘도 전치사, in도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 뭘 써야 돼요? ing 써야 되죠? 그러니까 shall be가 아니라 여기다 뭘 붙여야 된다고요? Shall be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그 다음 9번 갑시다 9번에 suddenly 갑자기 a man 한 남자가 nearby 근처에 있는 한 남자가 started to 뭐뭐하기 시작했습니다 start 다음에는 to 부정사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g 쓸 수도 있죠 ing 그러니까 여기 뒤에 choking에 to부터 쓰니까 ing를 빼고 그냥 choke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On a piece of food, 음식 때문에, 하나의 음식 때문에, he had swallowed, 그가 삼켰던 음식 때문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되셨죠? 10번 볼게요, 10번. I must remember. remember란 말 나와 있어요, 10번에.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미래에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 ing 나오면 뭐뭐 한 것을, 과거죠? 얘는 미래. 근데 뒤에 시제가 뭐가 나와 있어요? Next Sunday. 미래 시제 나와 있죠? 그럼 뭘로 바꿔야 된다? To see.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To see. 볼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다음 11번 봅시다. 11번에. We are used. 우리는 be used to. 이렇게 나와 있고, 얘도 11번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11번도.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우리는 자동차를 갖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하는데 익숙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요 to가 뭐라는 얘기야? ing 쓸 때는 요게 전치사. 제 전치사. 그다음 무턱대고 이 not을 갖다가 앞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왜? 전치사 나와 있죠? 그다음 뭐 나와야 돼? 동명사. 얘가 have being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 동명사 부정은 어디서 한다고? 얘가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not having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To not having 이거 조심하시고 12번 봐봅시다. 12번 봐보시면 12번에 We must stop. 우리는 뭐뭐해야만 합니다.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People 사람들이 뭐 하도록 commit suicide 자살하는 걸 막도록 이 말이죠. 방해 금지의 동사는 sto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다 뭘 써요? from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commit에다가 여기 ing 붙여야겠네. committing 자살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 다음 13번 갈게요. 13번에 manage라는 말은 이럭저럭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 뒤에 뭘 쓴다고요? to 부정사. 가까스로 끝마쳤습니다. 더 어쩌고 저쩌고 여기 뒤에 명사가 나왔겠죠? 명사 생략돼 있는데 library closed 도서관이 문을 닫기 전에 다시 봐보시면 14번 가볼게요. 제가 감수를 갖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하질 못해가지고 조금 오타가 있는 점 양해를 좀 드리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럼 순발이 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4번 볼게요. 14번 봐보시면 He gave up 포기하다 abandon 이런 말이죠. gave up 다음엔 뒤에 동명사
약간 스모킹. 포굿이란 말 알아두시고, 수거로 영원히 이런 뜻이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담배를 갖다 끊었습니다. 다음 15번 가보면, 15번에 look forward to. 예, 아주 전통적인 동명사 관용어였고, to 다음에는 뒤에 뭘 쓴다? ing. 뭐하는 것을 악수 고대하다. 다음 16번 갈게요. 16번. She, 그녀는 denied, 부정했다죠? 부정했다. 그다음 deny 다음에는 뒤를 뭘 쓰게 돼 있어요? 동명사를 쓰게 돼 있죠? 이거 못 쓰게 돼 있다고. 시제가 다르네.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고? having plus pp. 그의 초대장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17번 갈게요. 17번. The school authority. 학교 당국은 want, allow. allow가 이렇게 뒤에 동사가 붙으면 얘뭘 쓴다고요? allow 다음에 ing 이렇게 쓰죠. 담배 피는 것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금지할 겁니다. allow, permit 이런 말 있죠? 이거 permit 이런 거 뒤에 동명사 쓴다. ing. 그다음 18번 갈게요. 18번을 봐보시면 Mr. and Mrs. Kim 이두 양반은 planning. plan 다음엔 뒤에 뭘 써요? to 부정사. plan to take. 여행을 갈 계획을 했습니다. take a trip to the west coast. 서쪽 해안으로. 19번 볼게요. 19번. 19번도 봐보면 얘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would you mind. mind 다음에 뒤에 동명사 쓰게 되어 있죠? 동명사. 근데 me가 나와 있어요. 의미상을 따져보면 얘가 주어,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 의미상의 동사. 그럼 여기 뒤에 동명사 써야 되죠? 여기는 당연히 smoking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누가 담배 피는 거예요? 얘가 담배 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 My smoking her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smoking here 되셨고, 그다음 20 20번을 봐보시면 20번에도 아주 얘도 전통적인 문제. I have finished. 나는 끝마쳐 왔습니다. 그 다음 finish 다음에는 뒤에 뭘 쓰게 돼 있다? 동명사. 그럼 practicing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At the piano. 피아노 연습을 갖다가 하는 거. For today. 오늘 하루 동안 피아노 연습하는 것을 끝마쳤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 21번 갈게요. 21번에. If you. 만약 당신이 intended, 21번에 와보면, intended to climb, to climb, 이 to가 빠졌죠? to climb such a high mountain. 그런 높은 산을 갖다가 올라가길 바란다면. 그러면, 이런 신발들은 want to me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자주 빈출한다고 그랬어요. 원합니다. 이거 사물 주어죠? 그다음 want, need, require 아까 나왔던 거또뭐 deserve 그다음 be worse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worse, be worse 이거 다음엔 뒤에 뭘 쓴다고요? mending을 쓰든가 이거 지우고 mending 얘를 쓰든가 아니면 to be mended.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주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22번을 갈게요. 22번 봐보시면 I really appreciate. 22번도 잘 나온 형태의 개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ppreciate 다음에 동명사 써야 되고 얘가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동명사 써야 되니까 얘 빠져야겠죠? offering, ing 들어와야 되고 당신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뭘 써야 된다고요? 소유격, you어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 23번 갈게요. She's, 그녀는 insist, 주장을 했습니다. To go there alone, 혼자서 거기 가야 된다라고. insist 다음에는 동명사를 쓸때 얘를 쓰지 않고 on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insist on ing. 그 다음 얘랑 비교해서 알아둘 게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suggest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suggest는 뒤에 on을 안 쓰고 on 없이 그냥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쓴다는 거. 다음 24번 봐봅시다. 24번 봐보시면 upon hearing the bell 이렇게 돼 있죠.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벨이 울리는 걸 듣자마자 우리의 출발은 was hasty 아주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급해졌습니다. 얘도 좀 별표를 좀 쳐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24번. 왜냐하면 여기 듣는 걸 봐봐요. 의미상의 주어를 따지면 여기 동명사 여기가 우리가 듣자마자 이 말이겠죠? Our hearing the bell. 근데 여기는 our departure 출발이 주어라고 했죠? 출발이 주어. 우린 성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수식을 듣자마자 이 문장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 틀린 거. 그럼 발음 문장으로 바꾸면 주어가 일단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동명사 음성의 주어랑 일치하니까. 우리는 departed.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급하게. hasty 하면 형용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부사로 바꿔야겠죠? hastily. 이렇게.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다음 25번 봐볼게요. 25번. He's ashamed. 그는 창피했습니다. 뭐뭐한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창피했습니다. 얘가 동명사 뒤에 취할 때뭘 쓴다? Be ashamed of. 이거 외우셔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다. 그다음 26번 가볼게요. 26번에 노안. 어떤 사람도 has ever succeeded. 이거 계속 나왔죠? succeeded to 하면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succeeded in 하면 succeeded to가 계승하다. succeeded in 하면 성공하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도 succeed to 계승한 적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안 돼요. to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in. 다음 explaining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27번 갈게요. 27번에 I can stand.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laughing at 비웃다라는 말이죠. 자동사하고 전치사. 예, 비웃다. 근데 내가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돼야 되죠. stand 다음에는 뒤에 ing 나와요. 얘도 표시를 해놓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니까. 그다음 얘를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비웃음을 당한다고. 그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수동 동명사 being laughed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laughed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고요. 내가 비웃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28번 가보면 28번에 he's above. above 다음에 ing 써야 되죠?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never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결코 그는 못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천한 일을 갖다가 할 사람이 아닙니다. 관용어구로 외우셔야 되고. 29번 갈게요. 29번에 I don't feel like 자꾸 이게 빠지네요. 오타 죄송합니다. 나는 feel like ing 몸하고 싶다. 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 30번 봐볼게요. There is not knowing 얘도 좀 표시 좀 해놓으셔야 돼요. 30번 왜 그러냐면 there is 뭐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 썼을 때 not을 안 쓰고 뭘 쓴다고요? no ing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What will happen tomorrow?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It is impossible to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There is no ing, no use ing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 얘랑 뭘로 구분한다고요? use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보고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꼭좀 유념 좀 해두셔야 되고. 31번 봐봅시다. 31번에 얘도 아주 중요한 구문, 아주 중요한 구문. 부정어구 난 never 다음에 without 하면 이중 부정이죠.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이렇게 했을 때 구문이 몇개 된다고 그랬어요. 외워두셔야 돼요. not이나 never 다음에 without 다음에는 동명사 나오고 but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but 다음에는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whenever 다음엔 주어 동사
when다면 주어동사, always 주어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네개 구문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뒤에 거 봐보면 remi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문제예요. reminding가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remind a of b. 근데 여기 목적어 a가 없죠? 그러니까 요 reminding을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수동 동명사로 being reminded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remind d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32번 가볼게요. 32번에 She came near. 얘도 관용어구죠? Come near ing.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빙 이렇게 써야겠죠? 얘를 빼고 빙. 하마터면 뭐뭐 할 뻔하다. 그 당시에 잘못했으면 익살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33번 봐보시면, 33번에 I can pass the school. 나는 학교 시험을 갔다, 학교를 갔다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니라 without. 난 나와 있죠? 이중 부정. 뭐뭐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without 다음에 뒤에 뭘 써야 돼요? 동명사. thinking of my school days. 나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 34번 봐보면 illness라고 나와 있어요. 질병은 kept 다음에 예, 방해 금지 동사, 목적어 다음에 뒤에 뭘 쓴다고요? From. 이렇게 쓰죠? 그 다음, finish. ing. 로봇가 그 일을 갖다 끝마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막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다음, 35번 볼게요. 35번에. 얘도 관용어구죠? 35번에. be on the verge of ing. 막, 뭐말이든 참이다. living에다가, live에다 ing 붙여야 되고. 다음 이 버즈라는 단어 대신에 또뭘수 있다 뭘쓸수 있다 브링크 이제 외울 때도 됐어요. 그다음 포인트 그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브링크 엣지 요거 네 마리 세트 메뉴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막 뭐말이던 참이다. 다음 36번 봐봅시다. 36번에 36번 봐보시면 it goes without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saying 되시죠? that 이하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를 갖다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 did you 37번 봐보면 did you have any trouble? have trouble 얘 뒤에 뭘 쓴다? in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뒤에 ing 뭐뭐하느라 어려움을 겪다. 그러니까 drive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ing 뭐만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눈길을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당신 겪었습니까? 유도 빠졌네. 다음 38번 볼게요. 38번에 As time went on, as time goes on,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suffered, 고생을 했습니다. 뭐에 고생을 했냐면 such, 다음과 같은 손실 때문에 that, 그가 be forced to 부정사 이렇게 써야 되죠.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얘 기부, 이렇게 give up his business. 그가 사업을 갖다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엇으로 고생하다 됐고 suffer from 나오는 게 아니에요. suffer 자타동사 다 쓰인다고요.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인 거고. 그다음 39번 봐보시면 39번에 he object to 벌써 몇번 나와요? 자동사 to 전치사. 그다음에 ing 이렇게 돼 있죠? ing. 그는 like that. 얘도 좀 표시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가 treat 하면 타동사죠. 뭐뭇을 다루다.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요. 요거 전치사고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수동으로 being treated. 요것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treated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40번 봅시다. 40번에 the rain. 그 비가 prevented him. 방해 금지의 동사죠. him 목적어. 얘를 뭐로 바꾼다? from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다음 뒤에 attend를 갖다가 attending 비 때문에 그 모임을 그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는 걸 비가 방해했습니다. 다음 41번 봐보시면 좀 지문이 기네요. There is no objection to. objection to. There is no objection. 뭐뭐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뭐하는데 반대 의견. 얘도 좀 필표 좀 쳐보세요. 그치? Have no objection to. 뭐뭐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다. 제가 이렇게 써드렸을 거예요. Have no objection.